지금 거의 다 대개가 거의 유부남 분들이잖아요. 아내가 가장 섹시하다고 느껴질 때.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중요한 질문입니다. 네. 저는 일단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제 옆자리에서 이렇게 자잖아요. 또 지어낸다. 이게 인트로가 부처해.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누워있었잖아. 누가 문제? 그냥 던져. 그냥 던져. 이 자는 포즈가 너무 섹시해요. 신작권으로 이렇게 내용이야? 이렇게 앉아고 이렇게 약간 다리를 오므린 상태에서 이렇게 볼 때 저는 항상 이제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이렇게 잠을 깨우곤 하죠. 다른 자세. 잠 깨우곤 하죠. 우리 아내가 가장 섹시할 때, 홍순이. 아, 섹시할 때. 눈치챘을 때. 아, 그럴 때 있죠. 당신 뭐야? 뭐 이러니까. 그래서 자꾸 비밀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? 아, 잠깐만 섹시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. 아, 보려고 그래서 비밀을 만들고. 그래서 거짓말하고 비밀을 만들고.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응석 씨. 저는 항상 애니타임 애니. 근데 이제 그 둘이 있는데 문장국을 목욕할 때. 아. 그 문을 따고 싶은. 문을 열고 해도 되는데. 어떤 분은 밖에서 잠그고 싶어. 진짜. 밖에 잠그고 불을 날 내리죠. 예.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냐고 결혼할 건가요? 이야 이거 다시 정말. 다시 태어나도? 야 왜 하필이면 이 질문을 김국진 씨가 하는지. 아니 김국진 씨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. 아, 그렇잖아요. 그렇죠. 합니까? 안 하죠. 딴 분도 얘기 들어보고. 아 이거 봐. 난 안 해요. 우리 집사람도 안 한다. 아, 예전부터 그 맞아 맞아. 난 안 해요. 이영석 씨. 이영석 씨. 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. 결혼을 아예 안 하든가 다시 산다면 살 것 같아. 야, 다음에 피해가는 자. 아 이거 제가 생각하려고 말 막하는구만. 불쌍하게 생각하고 왜 그래요. 자 탁준 씨. 안 하죠? 아 저는 하모니카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요. 뭐예요? 진짜 진정 음악을 네. 아시는 분이라면 제 뜻은 아니에요. 아 그럼 뭔데요? 아 뭔데요? 밝혀 죽이는 거 아니에요? 그게 그러니까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겠죠. 안 해요 혹은 또 해요. 우리 신동엽 씨. 신동엽 씨. 아 집사람이 다시 태어나서. PD만 안 한다면 다시 합니다. 음악으로 표현하세요. 안 해요. 이거 확실하게 제가 표현할 수 있어요. 아, PD만 안 한다면. 네. 아, 잠깐만요. 네. 나중에 대답한다고 그러거든요, 네? 윤종신 씨가. 그래. 아, 묻어가요. 그냥 네? 안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. 저는 이게 다음 주에 만날 수가 있을까? 아이. 안 만나길 빕니다. 그게 좋구나. 안 마주치길 빕니다.